오늘도 백신이 실패 꾸미는 교실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쌍 몸풀기로 이렇게 온몸 진동하죠. 위아래를 가볍게 진동하시고 이렇게 털어내듯이 손끝으로 이렇게 몸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아래로 쭉쭉 털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팔 아래로 내리시고. 하.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가슴을 좀 활짝 열고. 후.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발을 어깨너비 부분을 조금 더 올리셔서 고관절을 살짝 접어서 맨몸의 중심을 잡아주신 다음에 두 손을 매상자로 쫙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인대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몸은 그대로 있고 팔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을 열 개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그대로 팔 내리시고. 하. 팔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부터 해서 팔 전체의 느낌.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팔의 느낌. 뭔가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나는 게 느껴지셔야지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발을 발 뒤꿈치를 바닥에 콕 찍으시고 그대로 두 손을 아주 손가락을 아주 포기해서 쑥 아래로 이제 밀어준다. 손바닥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을 쭉 앞으로 뻗고 엉덩이 뒤로 쭉 뽑아주세요. 엉덩이 뽑고 바로 반대 왼쪽 발 뒤꿈치 두 손 싹 밀어주시고 상체 숙이시면서 엉덩이 뒤로 뽑고 다리 뒤쪽 방광 경락 느끼세요. 바로 반대 오른쪽 상체 숙이고 팔 뻗고 엉덩이 뒤로 바로 넷 왼쪽 상체 숙이고 엉덩이 뒤로 뻗고 한 번 더 합니다. 오른쪽 이번에 손 높이를 이마 높이로 샥 상체는 숙이시면 팔은 이마 높이로 엉덩이 뒤로 뽑으시고 바로 왼발 상체 숙이고 팔은 앞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른발 상체 숙이고 팔 앞으로 바로 왼발 상체 숙이고 팔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 뒤쪽 방광 경락이 쫙쫙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다리 툴툴툴 털어주세요. 우리 몸의 경락 중에 가장 긴 게 바로 방광 경락이죠. 다리 뒤쪽 다 해서 그리고 뒤쪽 우리 머리까지 방광 경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신을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가장 긴 경락인 만큼 우리가 또 잘 관리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겹잡고 오셔도 되고요. 다리 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 들고 툴툴툴툴 털어주세요.
족신 잡기 어려우시면 벽 잡고 반대쪽 다리도 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서 중심도 잡으시는 거예요. 중심 잡기 하시면 우리 뇌가 좋아지죠? 반대 오른쪽 다리 털고 바로 왼쪽 다리 털고 아, 네, 좋습니다. 가볍게 툴툴. 자, 도구 갖고 집에는 어떤 거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펌핑 하십니다. 배꼽 펌핑. 배꼽 아래도 펌핑. 여기저기 꾹꾹꾹꾹 눌러보세요. 찔러서 피는 안 나오더라도 찔러서 불편한 곳이 있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골고루 여기저기 다 눌러보세요. 자, 저 멀리 옆구리 라인 한번 눌러주시고 갈비뼈 안쪽도 좀 눌러주시고 배꼽 주변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가볍게 꾹꾹꾹 누르기를 했는데 아이고 아프라고 하시면 네,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 몸이 왜 이래가 아니라 아, 내 몸이 이렇구나 이제 내가 잘 관리해줄게 라고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꾹꾹꾹꾹 여기저기 부르면 소화되는 소리가 막 위아래로 나옵니다. 가볍게 가볍게 지금은 눌러주고 있습니다. 막 꾹꾹 누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볍게 여기저기 다 눌러주십니다. 도구는 어떤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거 조금 길게 길이가 좀 길면 좋아요. 뭐 구두 주걱이라든지 효자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리모콘 같은 팬톱밴 같은 게 좀 작아가지고 전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긴 게 좋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잘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배꼽 있는 게 모양으로 막 나무를 깎아가지고 진짜 이 모양으로 만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무는 다 좋습니다만은 잘 부러질 수가 있어요. 각별히 나무는 부러지지 않게 조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등과 한번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려 주시고 머리도 가볍게 콩콩콩콩 두들겨 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수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배꼽힐링 하면서 자, 수박을 콩콩콩 두들겨보고 잘 익었나 우리가 소리로 판단하는데 자,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익고 있나 라는 걸 이렇게 머리를 두드려서 소리로 네, 잘 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몸 다 두들겨도 좋습니다. 손으로 두들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도구로 톡톡톡톡 손목만 톡톡톡 하면 이렇게 자극이 잘 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대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쭉 뻗어서 무릎이 바닥에 닿게 무릎이 바닥에 닿게 그대로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한쪽 발씩 통통통통 바닥에 오금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털썩 크게 나네요.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줍니다. 자,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발 옆에 펴주고요. 그대로 허리를 비틀어주세요.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풀어주세요. 고개는 반대쪽을 바라보세요. 허리를 빨래자로 싸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시고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허리 틀어주십니다. 고개는 왼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한 번 더 갈게요.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두시고 틀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 무릎 옆에 놓고 허리 비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많이 하시고 자, 배꼽 일으키기를 가지고 오늘은 배꼽 아래쪽 소장을 좀 깊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시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시고 안쪽으로 펌핑 안으로 펌핑을 하십니다. 안으로 꾹꾹꾹 눌러서 저 안쪽 등체 장기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안쪽으로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각도를 좀 다르게 하셔도 돼요. 위에서 하거나 밑에서 하거나 했을 때 또 반응이 다르니까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함으로써 효과가 또 달라지니까 각도를 변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했을 때 가장 자극이 큰지를 보시고 그 자극이 가장 큰 부분으로 그쪽 각도로 펌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 옆으로 가셔서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꾹 눌러주십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지점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대로 하고 계셔도 돼요. 이대로 쭉 하고 있어도 되고 안으로 펌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극이 더 많이 오고 저 안쪽에 장기가 딱딱 부딪히는 느낌도 나고요. 뭔가 물컹한 느낌도 나고 느낌이 더 다르니까 그 느낌도 느껴보세요. 보니까 팔에 힘을 덜 쓰게 되는데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했을 때는 온전히 또 내 팔의 힘으로 서서도 괜찮아요. 무릎 반동으로도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할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불편한 곳이 있다면 후 내쉬면서 눌러주시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한 번 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 곳까지 눌러주시고요. 안쪽으로 펌핑 하십니다. 펌핑 하실 때도 입을 벌려서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눈 감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도 막 올라오시죠?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맞게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그대로 따라하시는 거가 맞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지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보시고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강사를 보고 하시고 이렇게 계속 내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자 도구를 내려놓으시고
두 손 모아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아랫배를 싹싹 쓸어주시고 그대로 손 편안하게 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오늘은요 와곡 연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이 되거든요. 내 몸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누워서 와곡 연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와곡 연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무릎 90도. 뭐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벌리셔도 되고요. 두 무릎 사이 살짝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발목도 꺾어주시고 발가락도 살짝 이렇게 펴주시면 좋습니다. 무릎 꺾고 발목 꺾고 발가락도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발바닥이 시원하게 펴지는 느낌, 발바닥이 펴지게 하시면 됩니다. 두 손은 아랫배에다 놓으시고 다리 누워서 하는 연단을 우리가 와금 연단을 하는데요. 여기서 고개를 들고 내 시선이 아랫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랫배 바라보시고 10, 9, 8, 7, 6, 5, 4, 3, 2, 1. 고개만 내리십니다. 다리 살짝 내렸다가 몸이는 편안한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 들어주세요. 무릎 꺾고 발목 꺾고 발바닥 짱 펴게 발가락도 살짝 꺾어주세요. 두 다리 너무 붙이지 마시고 살짝 떨어뜨리시고요. 와공 연단입니다. 고개 들어서 또 10초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고개 내리고 다리 천천히 내려서 그대로 다리 뻗으시고 두 손도 아래로 편안하게 뻗어주십니다. 자, 그대로 이완하시면 됩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끝까지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끝까지 내쉽니다. 편안하게 누워있는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편안함 때문에 내가 바닥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편안함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행복함이 길어지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내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위로 기지개 켜시고 위아래로 키를 쭉쭉쭉쭉 돌리시고 네, 좋습니다. 후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고개는 반대로 하시고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왼쪽 이때 어디에 힘이 가세요? 아랫배 힘이 가시나요? 아랫배 단전의 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개는 다리랑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내후 호라시고 좋습니다. 무릎 세워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프시면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누워서 와공연단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개 드는 게 굉장히 힘들거나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 들거나 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손 들고 다리 들고 누워서요. 누워서 보여드릴게요. 누워서 다리 들고 손 들고 고개 안 드셔도 되고요. 다리 들고 손 들고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머리는 내려야죠. 이렇게만 예, 하셔도 좋아요. 저희가 와공연단인데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처음에 1분부터 하시고 2분으로 늘리고 3분으로 늘리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내 몸의 체력을 조금 조금씩 채워주시면 나중에 고개 들기도 잘 되시고 내 체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십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강도를 높이시면 되시겠죠? 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쭉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